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네, 알코올 중독이라 함은 본인의 조절되지 않은 음주 패턴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고 그 지장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사회적 원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원인인데요. 알코올 중독의 원인의 거의 한 60%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원인입니다.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상회로는 행복감을 느낄 때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서 보상회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그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행동을 더 하게 되죠. 공교롭게도 알코올이 이 보상회로를 같이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코올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도파민의 양도 굉장히 크게, 행복감도 크게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알코올을 섭취하는 그런 행동에 더 탐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물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사회적 원인인데요. 크게 심리적인 원인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이라는 건 이제 개인이 어떤 괴로운 상황에 많이 처해 있거나 그런 원인이 돼서 이렇게 음주를 많이 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원인은 말 그대로 이 사회가 음주에 되게 허용되는 술 한 잔 뭐 거하게 먹고 피를 끊겨도 괜찮아 사회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문화가 이제 팽배해 있는 그런 환경이면은 더 쉽게 알코올 중독에 이완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원인들이 알코올 중독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은 다요인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진단은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단 기준은 조절되지 않은 음주 패턴입니다. 그리고 내성이라든지 금단의 그런 문제도 진단 기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절되지 않는 패턴이라든지 뭐 갈망 거기에 대한 진단 기준이 다해서 9가지 내성 금단 진단 기준이 다해서 2가지 총 11개 중에서 2가지가 이상이면은 우리가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진단을 이제 붙이게 되고요. 그 진단 기준의 가짓수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경도다, 중등도다, 중증이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 완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떤 얼만큼 먹어야 되고 어느 뭐 빈도로 먹어야 되는지 뭐 그런 절대량이 정해진 건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에서 알코올 중독을 진단하는 데에는 1년이라는 진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지난 1년 동안에 음주 패턴이 알코올 중독에 이제 부합하면은 중독이라고 이제는 진단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 치료는 크게 급성기 치료랑 장기 치료로 나누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급성기 치료는 해독 치료인데요. 알코올을 꾸준히 오래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신체 문제도 많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시면은 간이라든지 위장간에 췌장 그런 데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알코올이라는 거는 원래 신경을 굉장히 억제하는 신경 억제 물질입니다. 뇌가 원래 억제 상태에 이제는 꾸준히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억제가 풀리면서 지나치게 또 흥분 상태에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흥분 상태를 좀 이렇게 억제해주면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약물이 필요하고 그 약물이 이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영양분, 비타민, 벤조디아제핀 이런 거에 수액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술을 아주 오래 꽤나 드시는 분들은 입원 치료까지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알코올 중독은 굉장히 만성적이고 재발을 많이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정서 관리가 되게 중요해서 동기 강화 상담, 동기 강화 치료, 인지 행동 치료 그런 심리 사회적인 치료 같은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알코올 중독이 있는 그 환자분들께 먼저 얘기를 하면은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포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알코올 중독은 굉장히 만성적인 질환이고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 알코올에 관련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겠다고 아주 마음 먹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은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나중에 다시 대처를 해서 이겨내야지 그 시점에서 이제 포기하고 다시 그냥 계속 음주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디 포기를 하지 마시라. 치료에 있어서 해볼 방법들은 아주 많이 있고 도와드릴 분들도 많으니까 포기하시지 말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개인의 그런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의지의 부족 이런 걸로 보고 굉장히 그 환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때로는 막 분노하고 화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족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공감을 하긴 하는데 뇌질환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료에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지원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 센터라고 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 가족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서로 얻으면서 지지를 서로 받는 그런 모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참여하시는 것도 제가 굉장히 권유해 드리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